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닌자고 미니피규어 JX1014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 카울러입니다. 카울러 같은 경우에는 레고 70736 모로 도래곤의 공격에 나오는 피규어인데요. 그런 거 갖다가 베낀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6종류가 나왔는데 뭐 론인하고 제이, 뭐 니아, 그 다음에 콜, 그 다음에 얘네들 유령전사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다른 닌자들이 없는 게 좀 아쉽고요. 에어로블레이드는 제이만 들어가 있고요. 론인 같은 경우는 짝퉁으로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제품 나왔는데 아직 국내는 안 들어온 것 같고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문방구에 나오게 되면 한 개당 한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인기가 제일 있는 건 제이하고 론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놔주세요. 놔주세요. 자, 이렇게 카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뒤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령 전사가 이번에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 멋진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고. 자, 별판부터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거 넘지만 뭐 있으니까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두 개 끼워 주셨어. 이렇게 자, 이쁘게 껴주시고, 여기다가 손톱 같은 거 이렇게 불러 껴주시면, 요건 더 뭐 간단하게 완성됐고요.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게, 아, 저기 일반 플라스틱은 상관이 없는데, 그 투명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프린팅은 크게 뭐 차이까지는 아닌데, 살짝 아쉬운 면도 있고요. 자, 정품이랑 똑같은 게 지금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우선은 먼저 볼까요? 이거 뭐 다른 제품인데, 자, 얼굴은 똑같이 생겼죠? 네, 왼쪽이 정품이고 오른쪽이 짝퉁인데 투명하게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그런 게 차이가 나고, 뭐 가슴 프린팅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조금 디테일적인 면에서 좀 아쉽긴 하고요. 자, 다리도 역시 정품하고 짝퉁이 투명도에서 차이가 좀 확실히 났고요. 프린팅은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빼주시고 쪽에다가 목 쪽에다가 이렇게 끌어주시고 다시 얼굴 끼워주시고. 칼이 두 개가 있네요. 형광색으로. 야광은 아닐 겁니다. 설마 야광일까? 한번 꺼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야광은 아니고요. 그냥 형광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아이고, 저걸 빼먹었네. 네, 요거 있는데 요거는 동그란 게 위쪽으로, 둥그랗게 된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굴 끼워주시면 되겠고요. 삿갓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무기 알려주세요. 자, 여기에다가요. 자, 이제 아까 형광색 이렇게 무기 껴주시고. 자, 무기도 거의 정품이랑 같은 수준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거는 조금 아쉬운 게 좀 뭐야, 에어로블레이드가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데 삿갓 같은 경우는 뭐 정품이랑 차이가 있겠는데, 정품은 좀 유광이고 이건 좀 약간 좀 반짝이는 유광성이 조금 살짝 강한데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정품에는 유령다리 이렇게 만들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좀 짝퉁들이 못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자, 이게 헬멧 뒤쪽에 보시면 두건 뒤쪽에 이렇게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제품이고요. 아직 국내는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아마 문방구에서 2,000원 정도 판매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인기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이랑 론인이랑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이 같은 경우는 에어로블레이드가 있고 약간 좀 품질은 떨어지지만 론인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거 들어있는데, 또 이런 제품도 나왔다 알아두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자! 뭐로 찾으러!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 가자!